한장 제거 일반 유물 획득. 제거할까? 번개 부츠 불꽃 떴다. 첫픽 번개 부치면은 저라고 먹어야지. 레포 배터리 명중. 뭐다치? 알고리즘도 괜찮네. 와, 뭐 넣어야 되지? 세타 들고 가고 싶다. 펜타그래프 배터리 킹터 간래프 갓떡집 절하고 먹겠습니다. 아, 공생바이러스 백석 기념품 평형 넣을까? 평형 넣고 하나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보스 생각에서도 이게 괜찮을 것 같아. 아, 왜 번구 하나 더 갖고 싶지? 번구 욕심이 끝이 없어.
배터리를 넣을까? 자방을 넣을까? 자방 배터리, 자방 배터리. 자방 배터리, 자방 배터리. 근데 수비 카드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래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방 넣고 메아리 소환. 털이 같은 세머한까지 아주 좋구만. 명중 나왔다. 이제 20만 나오면 된다. 젠장. 전기역학. 세망이니까 현돌합시다. 희귀 희귀 희귀. 아 이거 고급이구나. 고급 희귀 고급. 얘네 일반인가? 일반이네. 불좀 많이 볼까? 강하게. 아예 알고 있음. 방열판 제귀 터보 창공지능 나오면은 떡상인데. 안 돼, 곰. 야. 하하오. 되게 괜찮은데 더
더 괜찮아야 돼. 아니, 저거 구상 아니에요. 공구함인. 얘들 왜 이렇게 센? 아, 왜 이렇게 센, 진짜. 맨날 칼질랑 개노산만 언급하니까 얘도 이제 자극받았나봐. 이마겐 정상적인 애들이 없어. 다들 미쳤어. 대조팀. 으악, 현돌 칼질아. 별관이군. 쌍절곤. 후파 제귀 다중시전. 다중시전 넣을까? 으둠 다시? 제귀가 쓰기 편할 것 같긴 한데. 강화돼 있는 거 쓰자. 의둔구 쳤을 때 계속 제가 탱킹해서 개 짜증나. 진짜 힐러가 탱킹을 더 잘해. 엘리트 하나 더 가도 되겠죠? 이쪽으로 가서 3미트 볼까요, 이렇게? 으아, 개노사입니다. 고마워요, 쌍절곤. 쌍절주야. 으둠. 아니야, 파워카드 넣어야 돼. 자리 없다.
현돌 칼질 리턴즈. 넷상설군 수공군. 동공지진. 창공지능 나왔다. 물어볼 것도 없이 창공지능이지. 연기 다니면 핵배터리인데. 핵바 먼저 하자. 가방 나오면은 클강 나올 것 같은데. 길 어차피 저기밖에 없죠. 아, 물론 의고긴 한데. 엘리트는 좀 위험할 것 같고, 일반 몹이랑 상점 좀 가야겠다. 파워 더 찾아야 돼. 뭔 놈의 폭풍만 나와. 컴드. 갓버십. 파워 좀 더 찾자. 독성을 R 유독성 R.
그럴 수도 있지. 확실히 이게 좋다. 세방이 좋다. 체력 관리 진짜 잘 되네. 수비를 배터리로 교환하고 세방 사기해버리죠. 근데 여전히 느린데 핵분열 뭐 이런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창공이나 더 나오거나 아니면 메아리가 나오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잡자. 이렇게 창공 두 개가 돌면은 좀 괜찮은데 한 개로 돌리기에는 너무 느리기도 하고. 이렇게 창공 두 개 돌리면은 깰 수 있는데 창공이 한 개밖에 없어. 역창도 이제 애매하지 않나? 저거 아까 먹었던 방열판이나 윙부츠 굳이 쓸 일 없는데 써야 될까요? 메아리 안 주냐? 아우 빡세. 데이터 디스크 걷어내기 평형 드론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상점 앞에서 이 골드 나온 건 좋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없다. 아, 피 빨고 가고 싶은데 더 죽나? 10딜, 30딜 안 죽지. 으둠뜰 냉정함 드디어 나왔다. 고기? 캐쳐? 일단 제거부터 하고. 붕대 감기? 붕대는 필요 없겠지. 창공지능이 붕대인데. 도약도 뭐지? 지금 수비카드 너무 많아요. 배터리 3장이나 있고. 다음 상점 갈까? 그냥 민포 하나서 가자. 야, 이중시전이 더 데미지 높았나? 검도 하나 더 나왔다. 아 근데 걷어내기, 검드, 냉정함, 홀로그램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드로우 더 넣어야 되나? 아 이정도면 될 것 같다. 배터리 하나 더 넣는 것도 고려해볼 만할 것 같은데. 결국 창공지능으로 싸울 것 같아서 안 넣어도 되겠지. 어, 창공 하나 더 나왔다. 아니 저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아 미쳐가지고. 아 맞고 두 배럭으로 힐하면 돼.
후베럭에다가 펜터그래프라서 어차피 지금 잡아도 풀핀. 향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맞아도 별 상관없네. 어차피 불피는 채울 거고. 그래도 적당히 맞자. 너무 아프다. 아, 너무 아픈데. 펜터그래프라서 몇 대 맞는 거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너무 아프다. 힐 다 올리고 가자. 굳이 헬로월드만 주는 의도가 뭐지? 야,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향로 스택 못 샀겠는데, 이러면? 향로도 쌍절곤도 못 샀네. 그래도 달팽이 낫습니다, 아니다. 달팽이면은 불피 찍고 갈 수 있겠다. 창의적인 인공지능.
창공이 시동이 제대로 안 걸리네. 아유, 핑핑이 땀 흘리는 거다. 대충 향로 사스텍만 잘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전기 너무 많이 뿜었나? 이러면은 사스텍 안 되겠는데? 천천히 할걸. 너무 급하겠다. 멤버십 카드 396골 되면은 처음 나온 거는 다 쓸 수 있겠네. 구상, 쿠나이, 전등. 재활용을 살까? 재활용 필요할까? 롤드 태워야 된. 왜 이렇게 맞는 말 같지? 퍼퍼 나왔다 살았다. 죽을 뻔했어. 52딜 안 죽지. 근데 이거 안 좋은데? 이거 향로 스택 피흡도 못할 것 같고.
냉기를 올리면은 어둠 터져서 제가 죽기 때문에. 뭐 이정도 회복했으면은 많이 회복한 것 같아요. 실바 편향, 편향은 못쓰겠지. 후파 하나 넣으면은 딜은 안 모자랄 거고, 근데 후파 없어도 딜이 모자라진 않겠지. 후파 있으면은 제발 15대라니요? 아니 저주하시면 어떡합니까? 수리건 보고 잡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모른다. 창공지능에서 잘 나와야 된다. 아 왜 썼지 휘발성. 오바했네. 생각보다 되게 냉기가 별로 없다. 75딜이라고? 야 못 막잖아 그러면. 간신히 막네. 메아리도 안 쓰잖아 이거. 여행향으로 해야. 잡았다. 심장 허적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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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적 심장 허적 심장 허적. 창방 믿고 깝치는 허접새. 꼽냐 꼽냐 냐고. 깼다 람쥐 싼다. 아무튼 생성됨. 띠링 유물 만겜이구만 이거.
유물 가져가게. 링부츠. 링부츠는 엎드리시오. 마지막에 수리검의 전등에 다 주었다.